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무타로입니다. 네. 벌써 11월이네요. 조만간 12월 연말이 돼서 신년새 봐드리고 이러시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추우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버스 길들과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더 정확한 그런 자신의 운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명단에 감사합니다 이런 짤을 넣어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아이디 확인하셔도 좋겠죠. 그러면 행복한 한 주를 기원 드리면서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저스티스라는 카드가 떴어요. 뭔가 결판이 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소수의 분들이겠지만 재판을 준비하셨던 분들, 재판이 진행이 되신다던가 아니면 결과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거래 계약 내지는 어떤 합격 소식 등등도 있지 않을까. 결정을 못 내리셨던 분들은 이 시기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서류 같은 거 뽑으시는 분들, 뭐 내가 구직자다라고 한다면 서류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원서에 대해서 좀 신경 쓰게 되거나 아니면 추후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고, 네, 어떤 결판이 좀 빠르게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류를 냈는데 바로 좀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가지고 면접을 보게 되신다던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빠르게 일이 진전이 돼서 좀 당황하는 모습도 있겠다. 근데 대인관계에서는 갑작스럽게 조금 끝이 나는 인연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연애 운을 이따가 볼 거긴 한데, 썸 타는 사람과 깨진다던가 아니면 애매했던, 좀 불안했던 그런 인연이 있었다면, 뭐 친구랑 요즘에 사이가 대면대면 했다면 갑작스럽게 그냥 우리 연 끊고 살자, 어떤 이런 통보를 내가 내리거나 상대방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갑작스러운 변화를 맺게 되는 분도 있겠고, 금전적으로 소소한 어떤 보상을 얻으면서 만족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임신운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임신을 바라고 있었다,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신다면은 더더욱 좋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소식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소식이 있다면 어떤 발표, 어떤 결과에 있어선 좋은 일이 있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도 이 어떤 소식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내리게 되실 수 있겠다, 고민하는 시간을 끝내게 되신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 혼자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더욱더 편안한 나의 자리, 나의 공간, 나의 직장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게 꽃밭이 열리기 때문에 뭐 시험 합격을 하시게 된다라던가, 아니면 이직을 하게 되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사업장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 계약을 하게 되신다던가,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물병자리님들은 내가 진짜 이제껏 숨 막히도록 달려만 왔고 노력만 해왔는데 이제 조금 쉬어갈 수 있겠다. 이제 내가 옮겨가서 더욱더 편안한 자리에서 내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숨 쉬고 좀 풍요로운 삶을 지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대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양이 되게 많잖아요. 양들을 재우고 이제 나도 뭔가 급변하게 뭔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내가 노력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안정감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지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애운 볼게요. Boundaries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연애에 있어서는요,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싱글이신 분들은 내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과는 연이 좀 닿지 않고 만나면 안 되는 관계, 뭐 그 나쁠 건 아니지만 학생으로 친다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장거리일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던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Alone time. 그런 사람 만날 바에는 사실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홀로를 자처하게 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썸 타던 분들도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상대방을 끊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디비주얼리티라는 카드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사연 보면서 누군가랑 손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있어도 포기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 사실 연애운이 좋은 시기다 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설레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과는 좀 깨지고요.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설레이고 로맨틱한 감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데에서 들어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이신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내가 원했던 그 사람은 포기를 하게 될 거고요. 정말 생뚱맞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될 수 있고 커플이신 분들은 이 시기에 잘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약간 환승 이별 할 수 있는 느낌이 들고 이제 부부이신 분들은 서로 대면대면 하시다가 이제 아이 계획을 가지면서 임신에 힘쓰게 되거나 아니면 진짜 임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분들은 이 시기에 좋은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재회하고자 했던 그 상대방을 포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잘 되어가면서 재회를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브 스킬들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더 정확한 나의 운세 보시고 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물고기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의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뜨셨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눈에 많이 띌 때 뜨는 카드이고 여행을 가신다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뭐 이 기존에 있었던 나의 어떤 허물을 벗어 던지고 어떤 구속과 제약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세상을 나아갈 때 이런 카드가 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께 어떤 일이 있으실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뭔가 고민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해외여행을 좀 계획하게 된다던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확장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투자의 개념은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뭔가 직접적인 뭘 한다 이거보다는 내가 새로운 시장을 구축한다라던가 뭐 SNS를 활용은 안 했는데 활용을 하게 된다던가 이런 정도의 변화일 수 있겠고 세상을 좀 넓게 보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사, 이동을 염두에 두게 되는 흐름에서 길한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어떤 실망감이 있었던 관계나 일이 있었다면 그거를 내가 포기하게 되는 흐름에 가까워요.
그리고 다시 의지를 가지고 갖고자 하는 일에 좀 더 몰두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라 안 되던 거 포기하고 더욱더 높은 목표를 잡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 리딩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거는 아닌데 수능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뭐 한 과목이 너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원했던 그 목표 대학 포기하고 그 한 과목 포기함으로써 다른 어떤 지망하는 원서 쓸 대학을 찾아 놓는다던가 미리 아니면은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었는데 서울에 분점을 내야겠다 아니면 사업장을 옮겨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물고기 자리님들께는 이 시기가 되게 도전적이고 모험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겠지만 본인에게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동을 하시더라도 상급지로의 이동 그리고 뭔가 지망 학교도 조금 더 높인다던가 상향 지원하시는 편이 우리 물고기님들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합격의 소식 과는 당장은 연이 없지만 도전을 하는 모습은 있어서 서류 지원, 응시 이런 거엔 좋겠고 이 시기엔 탐욕스럽게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게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득을 가지기에 좋아서 어떤 거래, 협상을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껏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실마리를 얻게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조언을 듣게 되신다던가 나보다 상급자, 나보다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에게 멘토와도 같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시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하겠고 승진과 관련된 일이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이 나에게 어떤 과신을 스스로에게 너무 과신을 하신다면 이 기회를 너무 빠르게 놓쳐버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기해야 되고 되던 대로만 한다 이거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곁들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이동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오거나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서 뭐 합격 소식을 기다린다 아니면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휴를 볼게요. 웨딩의 카드가 떴어요. 이제는 내가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이신 분들은 결혼 정보 회사를 찾는다던가 미래가 확실한 사람을 좀 받고자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때입니다. 소개를 받을 수 있어요. 디바인 타이밍. 다만 뭐라 그럴까요?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께 약간 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뭔가 소개 제안 같은 게 들어와도 이번 주에 당장 뭔가 진행이 되지 않고 다다음 주로 밀린다던가 좀 이럴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내가 재밌게 놀 수 있는 파트너는 따로 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또 따로 있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싱글분들은 좀 다양하게 그냥 다 만나봐라 라고 저는 좀 리딩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은 여러 명이 들어온다면 그 중에 가장 좋은 상대방을 정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라.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쁜 애를 뽑아라가 아니라 내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플 부부분들은 우선 커플분들은 결혼을 의식하면서 서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이 많겠다. 왜냐면 서로가 원하는 미래의 지향점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기혼자분들은 이미 결혼을 하셨죠. 그치만 미래 계획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기 같아요. 전세가 끝나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남편과 와이프가 함께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 아이를 낳을 예정인데 그러면 저기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던가 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으니까 이동은 하기 싫다던가 서로 감정을 좀
뭐라 그럴까, 다 소통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고, 오히려 좀 다투더라도, 이 시기에 다투더라도 서로에게 좋은 길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감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재회우는 서로 결혼을 할 거라면 만나고 하지 않을 거라면 만나지 말자, 이렇게 좀 두 분의 관계가 결단이 나는 시기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결혼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 주도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잊지 마시면 좋겠네요.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리딩은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더 정확하게 나의 운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세븐 오브 스월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 카드가 이제 적진에서 내가 무기를 빼앗아오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술을 잘 쓰는 거죠. 남들이 다 잘 때 내가 몰래 쓱싸 내 이점을 챙기게 되는 그런 식인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성의 카드기도 해요. 왜냐면 이 소년의 모습을 보면은 맨손으로 이제 시카를 진짜 위험하게 이렇게 들고 오고 있고, 특히나 이 무기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내 이득을 챙기려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매사 신중하게 행동하는 걸 카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실지 볼게요. 우선 새로운 어떤 일의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이거나 어떤 일의 제안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선 내가 전력 투구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의 어떤 볼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래 협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거래 협상을 하면 이 거래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그 수준에 맞춰야지 일이 진행이 되실 건데, 저는 일을 하냐 마냐만 따진다면 하시는 게 우리 양자리님들께 이득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느껴지시더라도 결국엔 이 일을 하시는 게 맞는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이제 가격을 좀 깎아달라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절대 내고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양자리님들이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나의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이 집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잘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느껴져서, 이 시기에 내가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리딩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카드에서는 우리 양자리님들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면 안 하겠다 하고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봉 협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뭐 일에 대한 조율이라던가, 좀 거래 계약에 있어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결국엔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뭐 계약 이런 거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 이동의 흐름은 사실 크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리하게 이 시기에 어디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던 일을 하는 게 낫고,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 분들, 전문 직종에 가까운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래도 수능이 가깝기 때문에 수능 날에 내가 분명히 합격할 그런 공부량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기복 때문에 좀 실력 발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심환 같은 거 꼭 사 드시고, 아니면은 그날에 또 갑자기 먹으면 졸릴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드셔보신다던가, 아니면은 이 뭐죠? 이 바카스라던가 이런 것들 미리 조금씩 먹어보면서 좀 컨디션 조절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우리 수험생들에겐 더 좋겠다라고 하겠고, 나를 꾸미고 나를 보여주는 직군에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에 나를 찾아주는 어떤 제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하셔라.
네, 뭔가 아이와 관련된 카드가 떴어요. 혹은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의 제안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일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도 학업 운이 굉장히 좋게 떴습니다. 문서 취득하셔야 되는 분도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욕심부리다가는 거래 자체가 무산이 될 수 있고, 연락을 기다렸다면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이 카드는 아까 다른 분들께도 많이 떴거든요. 제 내담자님들께 좀 좋은 시기가, 이게 별자리를 막론하고 제 단골분들은 진짜 한 시기에 다들 좋은 소식 들고 오는 그런 좀 때가 있거든요. 우리 네, 양자리님들도 좀 그런 때가 아닌가. 내가 진짜 갈망했던 그런 좀 높은 벽이 느껴졌던 그런 어려운 난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시기니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 시기에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아, 연애보단 혼자 있을래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시는 시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좀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싱글님들. 아, 그리고 지금은 연애보다는 내가 내일에 집중해야겠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렇게 밀고 나가시는 게 나에게 맞다고 합니다. 희생정신이 없어지는 때거든요. 그리고 뭐 희생하는 연애가 좋진 않죠. 그래서 희생할 바엔 나 연애 안 해. 좀 이런 마음이 강해져서 싱글분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냥 무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좀 많이 느껴지시는 때라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커플분들 중에서는 이별을 점차 결정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고, 재회운은 크지 않습니다. 당장은 서로가 각자의 시간을 갖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 보스킬과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더 정확한 나의 별자리 운세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황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물 먹고 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침 한 번만 삼키고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라는 카드가 떴어요. 내가 힘든데도 뭔가 참고 견디는 게 있거나 어떻게 해서든 좀 해내고 싶은 그런 뭔가 마음에서 내가 무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력으로 힘든 난관을 좀 헤쳐나가려고 할 때 뜨는 카드라 조금 내가 무리할 수 있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죠? 카드 좀 더 뽑아볼게요. 이 시기에는 나를 좀 과시하고 싶어 하고요. 내 모습보다 더 나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싶고 좀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요. 학생으로 치자면 이제 수능을 앞두고 내가 진짜 약간 수능 대박을 노리는 거죠. 내가 맨날 받아왔던 점수 때는 평균 뭐 90점인데 이 시기에 95점이 됐으면 좋겠어.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원래 페이스를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점수가 더 안정적으로 나오고, 일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 내가 너무 막 매출을 높게 받아야겠어, 돈 많이 벌어야지 하면 오히려 안 벌리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성실하게만 지내자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손님들이 오히려 더 잘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선 돈에 대한 재배치가 보이기 때문에 예적금을 빼가지고 다른 자산으로 바꿔 꾸신다던가 아니면 현금을 뭐 넣는다던가. 내가 돈을 운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겠다 하고 돈을 어디서 빼오신다던가.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시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그냥 평소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편안히 지냈으면 좋겠고, 몸을 좀 많이 아끼세요, 여러분.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는데 내가 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내가 막 점수를 더 올려야 돼 하고 밤샜는데 다음날 시험에서 좀 맥을 못 춘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매출을 더 내려고 내가 영업시간을 늘렸더니 내가 지쳐가지고
물병이 난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가정에 좋은 소식이 들어오거나 아이와 관련된 이슈, 뭐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손자, 손녀와 관련된 좋은 얘기가 들려온다던가 아니면 임신운이 있는 좋은 때거든요. 근데 나의 일에 너무 몰두하게 되시면 좀 주변 분들이 아쉬워한다. 이것도 함께 아시면 좋겠고 이동에 대한 흐름은 있지만 완벽한 이동보다는 약간 소소한 정도의 어디 지방으로 놀러 가신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뭐 다른 지역에 놀러 가는 일이 생긴다던가 지인과 데이트 약속을 한다던가 이게 이동 동선 가리지 않고의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성공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번 한 주는 푹 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잦은 외출보다는 혼자서 지내는 거 혹은 내 방에 있는 거 아니면 내 방만큼이나 편안한 나의 단골 가게들만 가는 것 이런 것이 좋다고 하고요. 이 시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행운이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당연하게 있을 뭔가 일상 속의 행복이 있을 거다. 그 안에서 행운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멀리서 행운을 찾기보다는 내가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행복에 집중을 해라. 이런 의미 같네요. 그럼 연애운 볼게요. 패션.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도 나를 유혹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생겨서 맨날 집에만 있던 분들은 이 시기에 맨날 나가게 되실 거고 밤마다 불러내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보다 연하일 수 있고요. 처음부터 로맨스로 시작했다 이거보단 일하다가 만난 관계 내지는 지인부터 시작된 관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싱글이신 분들은 썸을 타게 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커플 부부분들도 오랜만에 뜨거운 시간을 가지게 될 거라 임신운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둘만의 시간, 데이트가 많아지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낼 것 같고요.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회운도 괜찮은 시기예요. 재회가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가 다시 연애적인 감정이 물이 오를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재회 상대랑 완벽히 재회까지는 어려워도 다시 연락하고 지내면서 썸 타고 지낼 수 있는 데이트하면서 서로를 마음에 들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브 스킬 이용해보시고 더 나아가서 정확한 자신의 운세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가입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킹 오브 완즈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뜨셨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오셨던 일에 네, 성과가 날 거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정도를 모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나의 목소리만 드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드 좀 더 뽑아볼게요. 우선 나의 능력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박사라던가 어떤 학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혹은 글을 쓰는 일, 창작 내지는 문학.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나의 명예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수 임용이 되신다던가 아니면 뭐 지금 학기가 조금 시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있거나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기간제 교사 자리라도 나신다던가 등등등등.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내가 소소하게 모아왔던 어떤 돈이 이번엔 좀 크게 들어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 보여. 그래서 배당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던가 내가 묵혀놨던 적금을 받았더니 꽤 목돈이 되었더라.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시고 나의 매력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활동 아니면 연예인 활동과 비슷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께는 내가 사람들에게 좀 돋보일 일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이사 이동에 대한 흐름은 사실은 없고요. 거래 계약에 있어서도 성사되는 모습은 없어요. 조율하다가 서로 조금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내 의... 견만 네좀 들이대기보다는 조금 상대방과 조율하고자 하는 마인드로 가신다면 거래 계약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제안이 들어오는데 내가 호락호락하게 진행하고 싶은 정도로 매력적이진 않나 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어떤 변화를 선택하기보단 내가 그냥 현상 유지를 만족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겠고, 이사갈 집이 너무 비싸니까, 거래가, 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하지 말자라고 결정이 날수 있겠고, 돈이 들어와도 돈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묵혀놓거나 묶어두려고 하신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사치스럽게 뭔가를 사거나 이런 일도 사실은 크게 없겠다. 그래서 약간 알뜰살뜰 지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겠고, 급변하는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좀 방관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님들은 어떤 결정, 좀 뒤로 하셔라. 주변에서 우려의 소리를 낸다면 그거를 좀 들어주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애운 볼게요. 스틸링. 뭔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만날 사람을 필요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기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요. 나와 결이 맞거나 서로 진짜 마음에 드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근데 서로가 뭔가 사과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이는데, 뭘까요? 재회운에 가까운 인연인 것 같아요. 네. 나를 혼자 좀 쓸쓸하게 만들었던 인연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결정을 유보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만나자 만나자 하는데 나는 아, 잘 모르겠어. 너가 사과해도 난 너에게 믿음이 안가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밀어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커플분들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네, 조금 날이 서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네,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를 해도 나는 혼자 있겠다. 이런 마음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부부분들이라면 임신 후 내지는 이제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되는 분들이 있겠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조금 부부관계는 약간 좀 서먹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 스킬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멤버십 가입으로 더 정확한 나의 운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Ten of Pentacles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동전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사실상 타로 카드에서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좀 풍요로운 때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고요. 혹은 막 엄청 큰 목돈이 들어온다. 사실 이거보단 내가 먹고 살 돈은 여유롭게 있는 상황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로또가 된다 이건 아니고요. 이런 카드가 떴다면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한 게뭐 집세 낼돈 있고 오늘 밥사 먹을 돈 있고 내가 뭐 야식 먹고 싶은데 그거 시켜 먹을 돈 있고 요런 좀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만족스러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으신데 한번 카드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이 가깝기 때문에 제가 학생분들 위주로 막 리딩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긴 해요. 만약에 학생이라면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내 실력은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시기거든요. 페이스 조절만 잘하면 된다 라고도 보여주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이 안 좋아서. 이동을 결심하신 분들은 이 시기에 매물을 여러 개 보고 결정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실망스러운 것들은 포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시는 분들 내지는 어떤 좀 계획을 수정하게 되거나 계획을 아예 폐기하시는 분들도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회사를 벗어나서 내가 솔로로 홀로 일을 하게 되시는 그런 독립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전향하신다던가. 그리고 내가 익숙했던 곳을 벗어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해외로 이주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선 메인카드가 워낙에 안정적으로 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읽히는 건 없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과정에서 내가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다른 어떤 선택지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 시기라 그것만 주의하신다면 좋겠다라고 하겠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나 혼자 있는 게 낫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갑자기 나에게 좀 관심이 쏠려서 모르는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고 이런 일을 겪는 분들도 소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나의 일상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뜨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인플루언서처럼 막 팔로워가 늘었다라고 해도 나는 본업을 열심히 하셔야 되지 지금 그 관심에 뭔가 다른 일을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금 조그맣게 시작을 하셔라 이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뭔가 행운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일상성의 행운이기 때문에 엄청 특별함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신호등이 너무 착착 맞았어. 운전을 하는데 빨간불이 안 걸렸어. 이런 정도의 행운이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큰 기대는 마시되 그래도 오늘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이번 주 내가 뭔가 문제가 많지 않네? 이러고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와도 같은 사람 그리고 귀인과도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나이대가 좀 있는 사업하는 남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내 선택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라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연애운 볼게요. 어드벤처. 뭔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싱글분들. 그래서 새로운 뉴페이스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결혼식, 여행지 이런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 그 사람과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빠르게 들 수 있지만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가진 말라고 하고 있고요. 상대방에게 너무 몰아붙이면 이 사람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는 게 좋겠고 커플 부부분들은 삼각관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익있게 본인의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거나 상대방의 타인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회운은요. 서로에게 관심이 다시 가서 연락은 닿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삼각관계 문제가 살짝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좋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버스 길드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더 정확하게 자신의 운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자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킹 오브 원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역카드가 보인다면은 우리 사자살이님들께 조금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성이 나타날 수 있겠고,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뭔가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도 내가 챙기게 된다던가 좀 이런 일들이 빈번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한번, 아, 이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끝낸 일? 거절한 일? 아니면은 신경 쓰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좀 일을 재고하셔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거래가 잘안 되니까 이 물품 받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 물품이 막 너무 잘 나가서 다시 취급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거래처를 끊어냈는데 그 거래처랑 다시 일을 하셔야 된다던가, 내가 받지 않았던 손님이 다시 와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던가 등등등. 그래서 내 입장에선 좀 골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제 퇴사를 했는데 그 업종은 내가 쳐다도 안 본다라고 했는데 이제 먹고 살려면 그 일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거를 다시 하는 거,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노력을 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내가 다녔던 곳으로 지원서를 넣어 보신다던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도 싫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겠죠. 내가 그냥 진짜 극단적인 예지만 아역으로 뭐 연기 생활을 했었는데, 아니면 모델을 했었는데 이제 학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학교 가다 보니까 안 했다가 새로운 기회가 와서 다시 하게 된다면 더욱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다시 하는 것, 이것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 그 일이 나에게 금전적인 보상과 명예를 가져다 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 보여요. 어떤 인연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자 귀인이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좀 끊어냈던 인연이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던가, 헤어진 전 여친이 연락 왔는데 야 이거 주식 오른대라고 얘기를 하신다던가 등등. 이건 진짜 극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그런 좋은 일이 있겠다. 금전적으로 막 돈이 진짜 많이 벌린다 이건 아니지만 여유는 생길 수 있는 시기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거나 내 일에 집중도가 많아진다. 특히 법무소, 세무사, 막 이런 어떤 좀 전문 직종 분들은 이 시기에 노가 난다. 영업이 잘 된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이득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은 주변에 눈총을 살수 있으니 너무 자랑은 하지 말자. 오랜만에 내, 뭐야, 정원이 풍요롭고, 붕어도 많고, 자랑거리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다면, 유명인사들이 내, 뭐야, 가게에 자주 들러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정적이고 평온한 한 주를 보내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 사자살이님들께 좋은 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운 볼게요. 스타. 내가 바랬던 이상형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분들 중에서는 결혼 상대를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얼굴도 마음에 들었는데 조건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글분들께 너무 좋겠고, 커플분들도 아, 이 사람만큼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빨리 진행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이신 분들은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은 때예요. 근데 이제 부부 동반 모임, 내지는 어떤 결혼식 참여라던가 부부 동반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같이 놀러 간 자리에서 야, 네 여친, 네 남편, 네 와이프 진짜 예쁘고 좋은 사람 같더라, 잘생겼더라 이런 칭찬받고 내가 우쭐해지는 상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라면 다시 만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 생각 같은 거 절대
진짜 죽어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맺어지긴 좀 어렵고 내가 제대로 된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리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고 스킬들 이용해보시거나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더 정확한 나의 운세 더욱더 빠르게 이용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Six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Six of Cup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어떤 거래 계약의 성립이 있거나 어떤 좋은 제안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사람들이 나에게 약간 뭐라 그러죠? 조건 없는 어떤 좀 거래 계약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다. 거래 계약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뭐 선물 같은 거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좋은 성 정보 있는데 너 그거 알아? 하면서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뭔가 내가 이동하고 싶다, 어떤 변화를 겪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에서 조금 내가 딜레이 되는 경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요. 이직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라 해가지고 내가 발이 좀 묶인다던가 이제 내가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서류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내야 된다던가 아니면 내년을 기약해야 된다던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그 과정을 다시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수능으로 굳이 비유를 한다면 내가 뭔가 전날에 미리 그 학교 주변에 뭔가 숙소를 구해놨는데 거기가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예약 취소를 당해서 다시 구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다시 구한 숙소가 이전에 내가 때보다 뭐 설비가 더 좋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침이 더 맛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전화위복이 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른 매물 찾았더니 그 매물이 더 좋더라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부동산 거래라고 친다면 내가 그 거래 파기됨으로 인해서 좀 손해가 있는 분들도 있겠다. 근데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거래가 파기된 게 돈 몇백이 날라가더라도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뭔가 신중하게 결정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좀 클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동에 있어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동을 하시지 않는 게 낫겠다. 일의 성취를 바라시는 분들도 바로바로 진전되는 게 없어요. 나는 잘해도 주변에서 백업을 못 해준다던가 거래처에 맡긴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던가 좀 내가 두 번 세 번 더 재점검을 하셔야 되는 모습이 있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손해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힐링을 할 수 있고 뭔가 도움을 받지만 공적인 관계에서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냐라고 좀 원망하는 상대방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에 있어서는 상대방들을 믿기보다는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 마음보단 내가 세세하게 오더를 내려주던가 내가 아니면 진짜 매 순간마다 이거 이렇게 잘 됐나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상황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 해요. 특히나 나 혼자 일하셔야 되는 뭐 개업의라던가 개업변호사라던가 이런 분들은 내가 문제 해결을 잘 해내기 때문에 손님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이게 가능한데 어떤 관료제에 있으신 분들 특히나 조금 보수적인 집단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열받고 내가 일을 수습해줘야 되는 일들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겠다. 대신에 밥 사달라 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시면 나쁘진 않은데 이번 시기엔 내가 에너지 소모가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밥 맛있는 거 드세요 여러분. 장어 먹고. 이 시기에 내가 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많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었다면 그 해결 방법을 알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좋지만 진정하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려 하신다던가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보신다던가 요즘에 컨설턴팅 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온라인상으로. 이런 것도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 안 풀리는 문제는. 그럼 연애운 볼게요. 그외 이제 연애를 내가 오랫동안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연애 기회가 많이 들어오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혔던 기운이 풀려진다 라고 하고 있고 나에게 사과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생길 거라 뭐 나한테 정말 잘못한 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인이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 사랑을 고백한다던가 과거에 나에게 아픔을 줬던 인연이 사과를 하시면서 돌아오는 재회운이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다시 연애 감정이 불타오르거나 내가 연애 세포가 죽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설레게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운에서 요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 연애 대상이 나에게 지금 현재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귀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게 뭔가 화나고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면 이 시기에 화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라고 하고 있고 다시 권태기에서 사랑하는 연인으로 혹은 부부관계가 서운했다가 이제 되게 뜨거운 관계로 나아가는 분들도 많아질 거라고 해요. 재회운 같은 경우에도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브 스킬들 이용해보시고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 정확한 자신의 별자리 운세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Sun칭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Ace of Swords라는 카드가 보여요. 내가 좀 경계했던 일에 대해서 시작을 하던가 완전히 끝을 내던가 둘 중 하나인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실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보단 한 번에 좀 직감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카드 더 뽑아볼게요. 좀 아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병문안을 가신다던가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면 건강검진 같은 거 이 시기에 꼭 받아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릴게요. 우선 일에 있어서의 어떤 진전이 큰 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을 끊어내거나 이제 사업자라면 손해가 되는 어떤 직원을 끊어내는 거 알바생을 조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보다는 조금 감소될 수 있는 시기라서 내가 고정 지출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거래 계약을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헐값에 사는 거면 몰라도 제값 주고 하는 거래는 아예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소통이 잘 되는 시기라서 이제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럴 수 있어요. 일도 안 풀리는데 답답하니까 술 먹고 놀아야지. 근데 그게 너무 과해지면은 나에게 또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어필하고 PR을 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께는 좋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스타트업 기업 요즘에 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천칭자리님들이 만약에 스타트업에 네
스타트업 회사에 근무하신다던가, 뭐 사장님이시라면 이 시기에 투자 유치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뭔가 큰 거래가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짜잘짜잘한 일들이 많아서 내가 거래를 하실 때 뭐 아니면 일을 하심에 있어서 너무 비싼 그런 매출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소수의 아니면 개인을 좀 대면하시는 그런 소매업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도매업보다는. 그래서 일의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회사원분들은 휴가 내고 내가 사람을 돌봐야 되거나 병문안이나 아니면 뭐 아픈 사람을 내가 돌봐주게 되신다던가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득을 보는 시기보다는 내가 손해를 보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그런 걸 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단호하는 게 거절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해줄 거다 해주고 내가 나중에 아, 그때 너무 힘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고마움을 뭐 표현받지 못한다던가. 그러니까 내가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왜 왔냐 이런 힐난을 듣거나 아니면은 내가 병간호를 해줬는데 나는 네가 그렇게 바쁜데 올 필요까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 좋은 일만 하고 끝날 바에는 내가 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결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안정감 있게 지내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내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아,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줄수 있구나, 이런 스스로의 뿌듯함을 많이 느낄 수 있대요. 그리고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분명히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카드가 떴어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집이 최고고 나의 가족을 우선시하는 게 맞다라고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입심양명보단 이 시기에는 뭐 보답받지 못하더라도 고마움을 표현받지 못하더라도 내 가족을 챙기자, 주변 사람들을 챙기자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연예인 볼게요. 트윈플레임, 나와 정말 똑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석처럼 끌리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나의 짝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Hideaway. 근데 이 사람과는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당장 관계를 진전시켜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천천히 맺어가려고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랑 이번 주에 바로 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랑 내가 차차 만나가면 좋겠다라고 이 시기에 그냥 얼굴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프로치. 이게 뭘까요? 네,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미안하다라고 사과할 수 있거든요. 두 분이 이미 맺어졌거나 알고 있는 상태였거나 소개팅을 했는데 좀 깨진 케이스라던가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돌아오는 재회운에 가까워 보이고,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조금 미안했던 일을 오픈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시는 분들이 많겠다라고 리딩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보 스킬들 한번 이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더 자세한 자신의 별자리, 운세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갈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황이라는 카드가 보여지고요. 교황 요 카드가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시청이라던가 어디 관에 들어가실 때 많이 뜨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수능이 있기 때문에 대학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거래 계약을 하더라도 내가 좀큰 어떤 기관과 큰 규모의 회사랑 연이 맺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카페를 하더라도 이제 평소에는 그냥 한두 잔 사가는 그런 고객들이 많았는데 이 시기에는 뭐 시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서 뭐 100잔 뭐 100인분 이 정도의 큰 규모의 뭐 수주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어떤 거래 계약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신고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겠어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다양하게 나왔어요. 근데 우선은 정갈자리님들이 좀 능력자와의 만남이 있겠다. 조언을 받으시는 분도 있겠고 은사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멘토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제가 아까 앞에서 리딩 드린 그런 관에 이미 종사하고 계신 분들 녹봉을 먹고 사시는 그런 네 뭐죠 여러분? 공무원이라던가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라던가 아니면 공적인 형식을 좀 띈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내가 회사 내에서 좋은 라인을 얻게 된다던가 아니면 승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에이스로 밀어진다라고 할까요? 네, 윗사람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신다던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진이 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승진 가능성이 있는 걸 내가 알게 돼서 좀 자신감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거래 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미 좀 포기했던 것이 다시금 거래 계약이 된다던가 좀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내 자리를 찾게 되거나 내 집, 내 사무실, 내 일을 확보하게 되시는 분도 있겠어요. 그래서 아 저건 내 게 아닌가 보다 했던 게 내 손으로 굴러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으로 치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3등짜리였다 라고 한다면 뭐지? 이번에 시험을 좀 잘 봤네? 2등, 1등도 둘 다 노려볼 수 있겠는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갈자리님들은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겠다 이 시기에. 그리고 본인이 포기했던 것에서도 제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닫아놓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갈자리님들이 이 시기에 좋은 제안이 와도 내가 이미 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하면 좋은 건데 한번 까인 거 내가 다시 된다고 막 좋다고 하기 싫어 이러고 좀 자존심을 밀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전에 있었던 팀장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 줄 알아서 내가 부서 이동을 했는데 그 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어가는데 나를 또 선발을 했다. 그러면 안 가요가 아니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더라도. 그래야 내가 더 인정받고 잘 될 수 있다. 어떤 거래 계약이 규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더 소모적으로 일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 숨 막힌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정갈자리님들께는 명예가 따를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잘 하셔라. 잘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자존심 상해서 안 한다. 이 선택지를 좀 내려놓으면 좋겠죠. 아, 이 시기에 평온하게 내가 집에서 좀 안빈 닭도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기긴 한데 자꾸 일이 들어와서 좀 짜증이 나나 봐요. 그래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내 인생의 키포인트가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나만의 정원, 나만의 평온한 공간, 나만의 확보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뜨고 있어요. 우리 정갈자리님들 어디서 한자리 해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요. 연애운 볼게요. 연애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된대요.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있거든요. 연애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은 제 생각엔 좀 소개팅의 기운이 있지 않으실까.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런 뭔가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은 다 갖춘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서 웬만큼 좋은 기업, 웬만큼 좋은 공무원 이런 것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조건 진짜 좋은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다만 우리 정갈자리님들이 뭔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처음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나를 거절했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만났다가 깨진 케이스인데 다시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보였 다가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정갈자리님들이 포기하면 끝인 거고 내가 싫어도 한 번 더 보자라고 하면 잘 맺어질 수 있어서 저는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재회운이 그런 의미에선 있지만 내가 놓쳐버릴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려고 하는데 깊어지려는 찰나에 내가 또 이 사람의 실수를 예, 과거의 실수를 또 파지,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파보면은 상대방이 나에 대한 좋은 감정도 좀 깨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일은 좀 묻어놓고 연애에 있어서는 정갈자리님들이 당장 앞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리딩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 오브 스킬들 이용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리딩은 멤버십 가입으로 정확하게 자신의 별자리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Saturday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Seven of Pentacle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 카드가 뜨셨다면은 내가 좀 열심히 해왔던 일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볼 때 혹은 되돌아볼 때 많이 뜨는 카드거든요. 엄청난 성공을 했다 이건 아니지만 아 내가 하루하루 좀 열심히 살았구나 잘 지내왔구나 이런 실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이제 알뜰살뜰 모아놓은 돈 보니까 뭐 당장 집을 살 수 있고 차를 살 수 있고 이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꽤나 모았네, 목돈을 모았구나 이렇게 실감한다던가 아니면 가게 매출을 봤더니 예전보다 좀 올랐구나 하고 좀 만족하는 상황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 꽤 만족하게 되실 것 같으신데 우선은 카드를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수자리님들은 진짜 한 방에 성공했다 이거보다는 열심히 조금씩 노력해서 진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시기부터는 조금 내가 방향성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내가 약간 하루하루 정말 뭔가 세밀한 작업을 해서 정말 매일매일 진짜 노동량을 투여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이 모였으니까 내가 를 가지고 조금 사이즈를 키워볼까? 일의 방향성을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볼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때거든요. 여기 똑같은 카드가 떴어요. 세븐 오브 펜타클.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 사수자리님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뭔가 확장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 집을 옮기려고 하신다면은 더 좋은 지역에 더 넓은 평수로 가야겠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했다고 친다면 이제 뭐 쿠키 하나에 커피 한 장만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부터는 홀케이크를 팔아야겠다 아니면은 더치커피 원액을 팔아서 조금 더 비싼 걸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성장하신 모습 그리고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장인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짜잘한 일들보단 이제 진짜 실적을 노리고 내가 욕심을 내서 일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이 시기에 진행되는 일들은 되게 길합니다. 그래서 아 남들이 좀 기피하는 것 같은데 싶은 일도 내가 갖고 와서 성공해내고 나에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도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직하고자 하는 분들도 나쁘지 않겠고 사실 공부에 관련된 흐름은 아니지만 수능으로 친다 해도 내가 원했던 그 대학들 정도는 가뿐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보여져요. 공부에 관한 카드가 많이 떴어요.
그래서 뭐 이제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뭐 아니면 학위를 따려고 하시는 분들께도 좋겠고, 내 장래, 뭔가 미래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나에게 분명히 빛이 들어올 거다. 내게 신나고 좋은 기회가 생겨날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애운 볼게요. 네, alone time. 혼자 있어야 돼.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왜냐면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시기예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좋은 인연이 있는데 내가 일부러 눈을 가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좀 주변을 돌아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카드에선 사실 전좀 연하의 사람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사람일 거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과거의 인연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너의 짝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재회운이 궁금하신 분이 연하라면 그 사람과 다시 인연이 생길 거라는 걸좀 암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 제가 원하는 그뭐전 남친, 전 여친은 연상인데요 한다면 그 사람 말고 연하의 사람이 너의 짝이야. 다시 찾아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플 부부분들은 사실 좋은 시기다라고 하기에는 각자 조금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시는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의 짝이니까 내가 마음을 좀 다시 다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할로우보 스킬들 참고하시거나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더 자세한 자신의 운세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염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프린스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 카드를 보시면 우리 염소자리님들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아요.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지만 막 대단하고 거창한 변화 이거보다는 진짜 내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것들,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카드를 더 정확히 뽑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아니면 나돈벌 만큼 벌고 있고, 그냥 이제 좀 즐겁게 즐기고 싶어. 이런 마음이 보여서 이제 내가 취미생활을 시작해본다라던가, 여행을 다녀봐야겠다라던가, 반려동물을 키워야겠다라던가, 내 삶의 재미를 좀 추구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이거보다는 내가 즐겁게 살겠다 이거거든요. 아니면 어린아이, 뭐 아기를 돌보게 된다던가, 자녀 교육에 신경 쓰게 된다던가, 이런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일중독일 정도로 일에만 집중했다면 이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재밌게 놀러 다닐 거야. 이런 변화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가족 행사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금전적으로 돈을 좀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다. 네, 투자나 뭐 이사나 뭐 부동산 거래 계약 이런 거는 크게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 계약이 있으신 분들은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 놀러 다니시는 건 좋은데 차라던가 기차라던가 이런 좀 이동수단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사고수 이런 걸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위험한 건안 타신다던가, 뭐 아니면은 차가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뭐죠? 제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이렇게 위험한 거 있잖아요. 익스트림 스포츠라던가, 그런 것들은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다. 가족들과 소소하게 걸어 다니세요. 네. 그리고 무서운 거 타고 이러지 마시고, 회전목마 타시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느낌은 사실은 들지는 않은데 내가 우울해서 그냥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 뭔가 좀 활기를 느껴서 내가 좀 우울함을 떨쳐내는 분들도 있겠고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가족들과 만나서 내가 밥값을 쓰게 된다던가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내가 강아지들 간식이라도 하나씩 사주게 된다던가. 근데 그게 손해라고 느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즐겁게 보내는 별자리가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수능 보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무리하지 말고 나는 하향 지원해도 되니까 그냥 재수만 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다. 네, 결과는 내가 만족할 수준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을 원하시기보다는 최악의 수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가령 이런 분도 있겠죠. 선생님 저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진짜 열심히 살 건데요. 하시는 분들도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차라리 지금은 너무 땡볕이 있는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휴식하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때와 시기를 내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소소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선 더 좋은 시기에 노력하시고 지금은 차라리 즐겁게 나만 생각하고 지내자. 이렇게 리딩을 드릴 것 같아요. 연애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플레임, 진짜 나랑 잘 맞는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고요. 카드 봤을 때는 내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그 사람도 반려동물을 키운다던가 아니면 관심이 있다던가 내가 뭔가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상대방도 활동적이라던가 이런 좀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과의 만남은 좀 서로 집착하게 되거나 혹은 서로에게 너무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되게 뭔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를 끌고 다닌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연애의 즐거움이라 우리 염소자리님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 너무 잘 맞아서 이제 밤이고 낮이고 서로 떨어지기가 싫다 이런 카드가 뜨고 있어요. 좋은 카드죠. 네, 그래서 임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두 분은. 두 분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커플 부부분들은. 그리고 재회의 가능성은 있지만 두 분은 만나도 서로가 좀 좀먹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뜨거든요. 재회 가능성은 크지만 서로를 위한 길인 건 잘 모르겠다. 재회가 두 분의 행복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서로를 또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리딩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브 스킬들 한번 이용해보시고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더 정확한 자신의 운세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